척부인의 방어막이었던 유여의가 죽었습니다. 척부인은 자식의 죽음에 오열하는데요. 장성한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척부인의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미 척부인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들의 죽음으로 아무런 권한 없는 척부인이 이제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으니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한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더욱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인간돼지 사건이죠. 이 일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는데요. 여친은 척부인을 붙잡아서 손과 발을 불구로 만듭니다. 약을 먹여서 말을 하지 못하는 만드는데요. 그녀의 잔인한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귀에 유황을 부어서 듣지 못하는 를 만들죠. 손과 발은 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없습니다. 여친은 더욱 잔인한 짓을 하는데요.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던진 것이죠. 돼지우리 보시면은 돼지똥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것을 뒹굴게 한 거죠. 정말 잔인한 여치입니다. 여치는 다른 유방의 첩들에게도 가혹하게 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린 것은 척부인이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물론 벌을 내렸지만 처참하게 능욕한 것은 오로지 척부인뿐이었거든요. 여치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유방에게 시집 와서 남편 대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외로이 집을 지키면서 아들을 키워내기도 했죠. 황후에게 붙잡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유방은 조강지처인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은 그녀의 모든 공을 가져가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었죠. 그녀의 원한이 하늘 높이만큼 쌓여 있었는데요. 여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위는 너무 잔인했어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황족 숙청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자를 가지고 경쟁하던 왕족들의 숙청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권 다툼에 패한 왕족의 참수를 보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여치의 행동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행위였죠. 당대 지식인들도 엄청 쇼킹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3대 악녀의 이름을 올리는데요. 여치가 집권할 당시에는 여치가 무서워서 쉬쉬했지만 그녀가 죽고 나서는 아직도 악명이 전해지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행위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는데요.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인간돼지 사건은 해제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데요. 놀랍게도 여치는 인간돼지가 된 척부인을 해제에게 보여줍니다. 해제는 인간돼지를 보고는 신기해하는데요. 척부인인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자신이 본 인간돼지가 척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며 어머니의 아들인 저는 부끄러워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라고 말했답니다. 해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해제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데요. 뉴스에서 어쩌다 보는 사이코패스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니 그 충격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색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몸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범생이 해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1년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진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이코패스 어머니 여치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요. 어느 날 서용 유비와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 진물을 보며 정상 생활을 간신히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이었죠. 두 형제는 기분 좋게 한잔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여치가 술자리에 나타나서 해제의 술잔을 엎어버립니다. 해제는 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놀라는데요. 더욱 쇼킹한 일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알고 보니 서영 유비를 독살하기 위해 여치가 술잔에 독을 탔던 것이죠. 이것이 실수로 잔이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해제가 독주인 것을 알고 먹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만화에서는 해제가 모르고 마셨던 것으로 스토리를 구성했습니다.
해제는 이 일로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간신히 병상에서 일어나 진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는 보란듯이 해제 앞에서 자신의 형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해제는 머리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처단할 수 없으니 그의 트라우마가 다시 도져서 그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주색에 빠져 살게 됩니다. 점점 해제의 몸은 망가지고 이 일로 해제는 또다시 정신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주색으로 인해서 몸도 점점 망가지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23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너무나 죽기에는 젊은 나이였는데요. 어머니의 탓으로 아들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지게 되었죠.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여치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합니다. 여치는 아들의 죽음에 슬퍼했을까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일부러 충격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복수심에 밀쳐서 날뛰다가 아들이 죽게 되어 슬펐을까요? 여치가 살아있다면 인터뷰하러 가고 싶네요. 여치의 생각은 오로지 여치 자신만이 알겠죠. 저는 그녀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합니다. 뭐 실제로 살아있다면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다음 편에는 여치가 직권을 하고 훌륭한 정치를 했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